체험이니까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와이프. 향봉 이번 출구로 고고. 아, 여기는 에스컬레이터가 없네. 이번 출구로 고고. 아저씨 오늘 튀기네. 와, 여기가 상봉역 2번 출구. 한샘 플래그십. 오늘 날 진짜 좋다, 그치? 근데 좋다고 하기, 어머, 뭐 하는 거야? 좋다고 하기엔 너무 덥다. 우와, 아이폰 X다. 그래, 우리 이제 더 더워지면 어떡하냐. 자, 쭉 걷다 보면 코스트코가 나와요. 우리 코스트코 와봤지? 맛있어. 어, 차 조심해야 돼. 어, 차 조심해야 돼. 아, 코스트코 주말에 사람 많다. 보인다, 한샘. 우리 동네 한샘 있었는데 없어졌잖아. 알지? 응. 옛날에 거기서 우리 소파 사고 가구 사는데. 난 거기 싫어, 이제. 없었어. 버거킹? 아, 그래. 우리 동네 한샘 없어요. 거기 버거킹 생겼구나. 한샘 도착! 중! 저기 한샘이 보입니다. 한샘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샘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어? CGV도 있네? 아, 여기 CGV도 있구나. 아, 여기다 여기 왔었는데 옛날에. 저스티스 리그 본대구나. 매장 입구는 3층이래. 매장 입구는 3층이래. 어, 2층에 바로 입구가 있다. 5층으로 여기는? 한샘 상봉점 매장 입구는 3층입니다. 어? 뭐야? 공사해? 모르게, 여긴 뭐야? 한번 가보자. 3층이라고 하니까 한번 가보시 뭐. 어. 이렇게 돼 있어요. 매장 입구는 3층입니다. 어, 냄새나. 그러게. 어, 가보자. 와. 이번에는 혹시 패브릭이나 소파 중에서 선발하시는. 와, 진짜. 이렇게 해놨네. 봐봐. 야, 이렇게 됐구나. 그래. 되게 이렇게 됐구나. 조용하다. 근데 여기는 다 소품류의 작은 가구는 없다는 점. 그러시네, 물어보니까. 여기는 최소 100만원대 이상입니다. 이야, 조용하네. 좋네, 그래도. 아, 침대도 있구나. 53만 5천 원. 근데 이거 여긴가? 너무 비싼가? 가는 것 같겠네. 아, 어? 슈퍼맨 그런데 나온 침대다. 오호. 이거 뭐야? 아이고, 이뻐라.
스노우는 지났어 우리. 이런 데군요. 한샘. 와, 근데 되게 넓다. 어? 근데 어딨지? 나 따라온 거 아니었어? 저가형 소파는 없다는. 애들 찾아가야지. 애기 방이다, 니네 방. 우와, 난 이게 좋다. 이런 거 사시면 되겠다, 오빠. 좀 떨린다. 그치? 좋아. 어, 안 흔들리는데? 아니야, 어, 둘 다 이런 책상 사시면 되겠네. 너무 흔들지 마. 좋네. 이런 책상도 있네. 어, 그래. 어, 이런 것도 괜찮다. 100점 맞아. 야, 이쪽도 있어. 구경해보자. 어, 이거다. 높이 조절하는. 앉았다, 섰다 하는 거. 어, 이런 것도 있지. 어, 좋네. 밑에 이거 넣을 수도 있고. 어, 그래. 어, 이 책상 괜찮다. 이거 서재. 아빠를 위해 취향에 담긴 클래식한 공간. 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아, 근데 여기 갑자기 3층에 비해서는 좀 화장실 있고요. 복박이장. 어, 오픈. 야, 너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그럼. 그래. 근데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 왜? 옷이 항상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야지. 아, 이게. 아니, 그냥 보려고 투명이야, 이거 원래? 어, 아니, 항상 보이잖아. 그러니까 항상 옷을 정리해야 되지. 그럼 자, 너 잘하잖아. 자기 어, 정리 잘하잖아. 되게 예쁜 것 같아. 여기 유리장? 그러니까. 되게 위험할 것 같아. 이거는 북바위장은 뭐, 북바위장이지 뭐. 좀 드라마에 나오는 집 같아. 이런 데서 진짜 밥을 먹나? 진짜 어색하게. 신기하다. 그래. 기댈 수 있어. 치, 웃기고 들었네. 재밌냐? 그래. 체험이니까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와이프. 여기는 이런 거 파는데요. 어허. 우리 얼마 주고 사는데? 근데 이건 좀 더 높다, 오빠. 아, 이건 앉는 데가 아니라 발받침이구나. 이런. 이런 거를 파는데요. 오호. 와, 이런 거 파. 오, 이쁘다, 이거. 와, 이거 싸다. 싼 거 맞나? 소품들이 되게 괜찮은데? 어, 여기가 되게 크네, 생각보다. 걔네 침대 보고 있어. 와, 생각보다 되게.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아니면 되게 좁은 공간에 휴도자 쓴 것 같기도 하고, 아기자기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되게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 똑같은 거야? 네가 움직여야 되는 거야? 신기하네. 이런 걸 파는 데가 공점이 있었는데 망해가지고. 아쉽구나. 와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다. 신문도 팔고. 진짜.